산업혁명이 오래됨에 따라서 정보 IT 기술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전자화폐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샀을 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날렸고, 칠 때 잘 치고 빠질 때 잘 빠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접근성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했다가 좀 큰 된통을 혼나는 경우도 많고,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 방송 같은 거나 뉴스를 봐도 이제 많이 번 사람들 얘기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나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쉽게 벌 수 있겠다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돼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있다면야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돈만 있는데 한번 둘러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코인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가상 화폐로서의 사용인데, 현재에서는 뭐 투기 형태, 뭐 투자 형태로 사용돼서 저는 좋게는 바라보지 않아서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뭐 미래의 기술에 대한 이제 투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그걸로 인해서 한 번에 가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아주 강한 그런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산을 굴리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규제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 상품이나 투기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